자, 이제 설치하겠습니다. 설치. 다시 XAMPP. 자, 서버 엔지니어의 역할이에요, 이것도. 이 회사에 딱 들어왔어요, 개발자가. 그러면 그 개발자가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맞춰줘야 됩니다. 우리 서버 운영 환경이랑, 네, 그 사람의 로컬 개발 환경 호환이 되도록 세팅을 해줘야겠죠. 그러니까 그 개발자가 정말 개발만 할 수 있고, 이런 환경 설정을 잘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. 자,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는 개발자가 할 수도 있지만, 자, 아무튼 XMPP에서 이 윈도우 있죠? 네. 맥이신 분들은 맥 받으시면 되고, 네. 자, 요거를 클릭. 해서, 받아서 설치하겠습니다. 좀 걸리네요. 실행하시고. 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다 체크 푸세요. 전부 다 MySQL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 MySQL 얘가 PHP랑 아파치 웹서버랑 요거는 체크 해제가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전부 다 체크 해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중에서 MySQL만 딱 체크하세요. 그러면은 아파치, PHP, MySQL 요거까지 다 됩니다. 그 다음에 next. 여기서 중요해요, 여러분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컴퓨터를 끌려는 시도를 하거든요. 그때 여러분 재빠르게 취소를 누르셔야 돼요. 이게 좀 이상해. 버그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next 누르면은 아마 컴퓨터를 제가 끌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아마 디스코드도 꺼질 텐데 해볼게요.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. 이게 랜덤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잽싸게 컴퓨터를 끌라고 하면은 취소 눌러가지고 다시 그럼 얘가 야 너 정말 컴퓨터 끌 거야? 그러니까 인스톨 멈출래? 라고 물어보면 그때 아니 계속 할래 이렇게 말해야 돼요. 안 그럴 때도 있어요. 이거 봐, 이거 봐. 컴퓨터 끌려고 이거. 저는 이거 취소 눌렀죠? 여기서 Do you want to abort? No, no 하셔야 돼요. 내 것만 그런가? 그쵸. 제 말대로 그렇게 됐어요. 저는, 아무튼, 그, 아니요 눌러가지고 계속 진행했고요. 그 다음에, 자, finish. 하면은, 여기까지 성공하는 건데, 여기서, 두 가지를 한번 눌러볼게요. 둘 다 돼야 돼요. 그럼 80443 떠야 되고, 여기는 3306 떠야 됩니다. 혹시나 내가 이 버추얼 박스에서 80을 이미 선점해버리신 분은 이거 해도 안 될 거예요. 아무튼 여기까지.